민주당에서는 역전, 국민의힘에서는 압승. 이 두 단어를 외쳤습니다. 역전이냐, 압승이냐. 자, 어느 쪽이 맞을지, 누구의 예측대로 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어제 마지막 유세 장면 저희들이 취재를 했습니다.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의 마지막 유세 장면 들어보시죠. 지난 금요일부터 매일매일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박영선의 추진력, 박영선의 의지, 그리고 박영선의 성과에 투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오세훈 후보에게 마지막 한 마디. 뭐 할 말 있냐? 부럽다. 우리가 그 촛불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확신합니다. 젊은 친구들의 이런 경고가 두렵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들어가면 반드시 공정한 서울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날부터 능숙하게, 서울부터 공정상생,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밝은 정치가 있다. 반드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치러진 이유 깊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자리 숫자는 저한테는 꿈 같은 수치입니다. 일할 수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심정입니다. 네, 어제 마지막 유세 장면 두 후보의 외침, 메시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 어제 자정까지가 이 공식 선거운동의 마지막 데드라인이었잖아요. 두 후보가 11시 59분 땡 할 때까지 유세를 한 겁니까? 그렇죠. 어제 하루 동안의 동선과 메시지를 보면 양당의 선거 전략이 그대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박영선 후보는 6411번, 그러니까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 때문에 유명해진 버스죠. 6411번 버스를 타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을 광화문 광장에서 끝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아무래도 2016년, 17년 촛불 집회의 추억이 담겨있는 곳이죠. 마지막까지 진보 진영에게 구애를 했다는 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박영선 후보의 가장 강한 메시지는 뭐였냐면, 박영선의 추진력, 박영선의 의지, 박영선에게 투표해달라. 다시 얘기해서 인물 구도로 가겠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한 거고요. 반대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광진구에서 시작해서 강북 9개 구를 돈 다음에 신촌에서 주제를 마쳤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가장 불리한 열세 지역, 그리고 열세 세대를 향해서 마지막 구애를 했다는 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세훈 후보가 얘기한 건 공정한 서울시, 통합의 서울시를 얘기했죠. 그 얘기 자체가 결국은 인물 구도가 아니라 이번 선거는 심판이다, 이런 점을 분명했기 때문에 양당이 동선, 메시지를 통한 선거 전략, 오늘 투표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의 선택으로 중요한 서울과 부산의 결과가 결정되는데, 본 투표 결과는 앞서 양 후보 측이 말했던 것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많은 쪽 사람들이 투표소로 쏟아져 나오느냐가 오늘 선거 결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시장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가 그간 여론조사 결과 상당히 드라마틱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제가 그간의 두 후보의 여론조사 추이를 지금부터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자,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추이, 오늘 저희 채널A에서 특별하게 준비한 이 대형 화면에 두 후보의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추이를 정말로 시원하게 한번 띄워봤습니다. 함께 보시면요, 이 지지율 추이에 중요한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변곡점들이었을까요? 지금 그 순간들 저희가 마킹을 해봤는데, 김진 기자가 꼽은 마킹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중요한 변수들이 있었는데요. 초반만 하더라도 박영선 후보의 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40.6%, 그리고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는 29.7%로 초반에는
가상 양자 대결 결과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이 오 후보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3월 4일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로 확정되면서 지지율 흐름에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역전 크로스가 된 거죠. 그러면서 오세훈 후보가 48.9%로 올라서고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29.2%로 떨어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의 상황이 더 발생합니다. 바로 3월 23일 야권 단일화 후보로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꺾으면서 지금 TBS YTN 여론조사 결과와 오마이뉴스 이 두 개의 여론조사 결과의 발표날이 하루 차입니다. 그런데 23일에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꺾으면서 지지율은 55%로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더 상승을 합니다. 박 후보의 지지율도 상승 혹은 보합세를 보이긴 했는데 자, 3월 31일까지 57.5대 36%를 기록하면서 두 후보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돌입을 하고 결국 오늘에까지 이르르게 됐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전문가를 특별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님, 두 후보의 지지율 추이 보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큰 폭의 차이가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3월 2일 불거진 바로 LH 사태 여파죠. 그래서 선거는 구도가 중요합니다. 구도와 이슈인데 구도는 정권 심판에 더 무게가 실리고 이슈는 LH 사태 여파가 가장 큰 변수가 됐어요. 예.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이제 본 선거일, 이제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후부터 오늘 선거일까지 판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선거의 변수가 되는 것은 LH 사태 여파, 정권 심판이 더 크냐 아니면 오세훈 후보와 관련된 내곡동 땅 의혹 후보자의 심판이 더 크냐 바로 이것이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정권 심판이냐 후보자 심판이냐가 그렇죠. 크다. 네,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 어느 쪽이 더 크냐에 따라서 후보자의 이 승패가 갈리게 되겠죠. 그렇군요. 여론조사 추이 보셨는데 오늘 결과가 중요하겠죠. 양쪽에서는 서로 다른 결과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는 3%포인트 차이의 초박빙을 전망했고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은 두 자릿수를 전망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전망이 맞을까요? 양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말하지 않던 우리 지지자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표현하기 시작했다. 3% 내외의 박빙 승부. 그것을 꽤 오래전부터 예측을 했죠. 현장의 민심은 가보면 경제 파탄, 부동산 파탄, 위선, 내로남불 여기에 대해서 국민 전체가 거의 지금 뭐 봉기 수준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소 한 15% 이상 이길 거라고 봅니다. 배준섭 소장님, 네. 지금 양당의 예측이 달라요. 민주당에서는 3%포인트 차, 초박빙, 국민의힘에서는 두 자릿수. 너무 전망이 틀린 건데 두 가지 질문. 왜 이렇게 양쪽의 전망이 다른 건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시는 전망인 건지 아니면 그냥 현장에서 느낀 감인지 두 번째 질문. 어느 쪽의 전망이 더 설득력이 있으리라고 보세요?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아무도 믿지 말라. 예. 정답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에 나올 만한 사자성어는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거요? 아전인수. 아전인수. 그러니까 선거 판세를 예측할 때 각 당마다 자기 쪽에 유리하게 판단을 해요. 분명히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내부 자체 조사를 통해서 판세는 파악하고 있지만 그대로 바깥으로 드러내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박빙이다. 선거의 여론조사만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지지층이 더 결집하라. 한 표만 더 모이면 이긴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공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권 심판이 계속 유지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예. 우리가 압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 어머니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할 때 스스로 내가 무엇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가 자신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 배종찬 소장께서는 어머니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말라. 자신의 판단이 중요하다라는 개인견을 주셨는데 오늘 양당을 대표해서 두 전직 의원 모셨습니다. 한번 바로 양당 두 전직 의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3%포인트 차이의 박빙 승부다. 이에 대해서 여론조사 전문가는 그거 믿지 마라. 양쪽 다 믿지 마라 했는데 혹시 민주당 내부의 어떤 뭐 결과나 데이터를 근거로 한 발언인가요? 아니면 끝까지 좀 더 투표장에 포기하지 말고 가시라 결집하라는 전략적 메시지인가요? 네, 배종찬 소장 얘기한 대로 내부적으로
그런 어떤 조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트렌드 자체가 좁아지고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이렇게 몇 프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제 전략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 전략적인 부분. 어쨌든 기본적으로 벌어져 나가던 그 트렌드가 좁혀지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여론조사와 본투표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에서는 20, 30대가 얼마나 실제로 어떤 여론조사 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극명한 후보의 선호와 달리 투표장에 갈 것이냐의 문제, 조직력의 관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직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결코 서울시의 어떤 뭐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뭐 구의원, 시의원 구도에서 밀리지 않고 또 내년 대선 바로 전초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히려 1년 전에 했던 총선의 관성,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에 있어서 좀 더 민주당이 유리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아마 이렇게 뭐 이렇게 큰 표 차이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국민의힘의 김연아 전 의원님.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15%포인트 두 자리 얘기를 했는데, 자, 뭐 어떻습니까? 이미 지금 여론조사, 그러니까 공표가 된 마지막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금 뭐 두 자릿수 이상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도부에서는 마지막까지 신중해야 된다. 또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의 조직력이 마지막에 가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당초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는 우리 후보가 이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되는 과정을 겪고 나서 한 5% 정도 차이로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네거티브 전략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분위기라든가 또는 이제 반대로 지금 민주당이 사전투표가 지나고 나서도 굉장히 투표를 독려하는 저런 전략적 메시지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전 국민은 아니었지만 캠프 안에 계신 분들에게 이미 사전투표에 이겼다라고 하는 문자를 보내서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냐라는 논란도 있었는데요.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것은 저는 뭔가 현장에서 느낀 절박함 때문에 마지막까지 조직을 동원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여전히 뭐 약간의 네. 열세를 느끼고 있는 현장의 분위기가 그런 언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두 분 의원들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어쨌든 이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양쪽의 지지층과 쏟아져 나올 것인가, 그리고 중도층이 누구를 선택할지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좀 유추해볼 수 있겠군요. 그 결과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궁금해집니다.